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간헐적으로 태국어, 태국말로 된 설교를 올리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된 선교사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43년을 이같이 살다가 보니까 외국 사람의 눈으로 한국을 보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국민처럼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건전한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선진국 반열에서 우리가 선진국다운 그런 선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세계를 인도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음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를 저급한 사회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초상적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43년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먹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혹은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태국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가? 술 많이 먹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 술을 먹으면 얌전해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주변 생각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더러운 오물 내놓고 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한국은 회식, 회사를 할지 단체적으로 회식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문화를 아주 좋아해요. 술을 먹고 즐기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혹은 먹을 때 먹은 후에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다치게 하는 일, 그래도 별로 벌을 받지 않는 거. 이건 아주 나쁜 습관 중에 나쁜 습관입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유튜브에 대만의 음주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거기는 강력하게 음주에 대해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더라도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크게 다뤄요. 근데 한국은 음주운전을 크게 안 다뤄. 왜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크게 안 다룰까? 그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아마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소위 지도자들, 이 한국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들.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친구들.
머릿속에 많은 거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방도 빠져나가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다움은 어른다워야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다워야 되고,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 그러한 그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 있는 사람으로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10분 사용해. 그래가지고 이러죠. 아마 우리 조상적부터 이술 먹는 거, 이 담배 피는 거, 이거 아마 잘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람들 보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야, 이거 정말 정말 봐주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술 먹는다 지옥 간다, 예? 담배 핀다 그래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요. 서양 선교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개차반 짓하는 걸 보니까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예? 우리들이 느끼기를 술 먹는 사람 지옥 간다. 담배 피는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예? 음주문화, 응? 예?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염려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거예요. 왜? 마약이 그냥 편만에 있으니까. 마약이 편만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한국을 볼 때에 이 음주 문화도 바꿔줘야 되죠. 음주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음주 사고에 대해서 예, 가중 처벌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법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예, 음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술을 먹고 자기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해치고 예, 이런 자리 가면 안 되죠.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자리에 가면 안 했죠. 그래서 왜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더 강한 처벌을 하는 법을 내지 않는가?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생겨서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 법을 내서 선진국 대열에 갈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미국이 하는 것처럼 강력 처벌을 해야 되죠. 선진국이 하는 것은 강력 처벌을 해야 돼요. 예. 술을 먹는 것은 자유예요. 나는 술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 친구들이 있어요. 미션 스쿨 나왔지만 술을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과 술 친구 노릇을 해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어요. 먹질 않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 1차, 2차, 3차, 4차. 네. 4차까지 가야 끝나더만. 그래도 나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인 줄 아는 4차까지 앉아 있어. 그러다가 전철도 놓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술 친구, 내 가까운 술 친구 이 친구는 예술을 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홀 줘요. 군대 가서 술도 배우고 담배를 배우대요. 그러니까 만나기만은 술을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자, 술. 아, 소주 하나 주세요. 아, 그러면 뭘? 빨간 거. 예, 소주가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더만. 이게 그죠. 예, 빨간 건 조금 도수가 있고 파란 건 조금 낮고인데요. 보통 빨간 걸 먹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콜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븐업. 예? 스프라이트를 시키든지, 예, 뭐 이래. 이래서 같이 먹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안주, 비싼 안주를 먹죠. 노가대를 다닐 때 노가대 학생들과 함께 예? 술집에도 가게 됐죠. 예, 음식점은 술을 먹으니까. 그난 술을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저기 반찬만 먹으니까 우리 친구가 하는 애 가까운 녀석이 야 너는 비싼 것만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값은 덜 비싼데 이 안주가 비싸다는 거야. 나는 우리 친구들이 술 좋아해서 먹는 거 내가 야나술좀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 친구가 술을 먹을 때 자기 마누라가 이 술을 먹으라 권했겠습니까? 아주 그 귀가 아프도록 술 먹지 말라고 했겠죠. 애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마저 보더라도 그렇게 뭐 이미 그렇게 응? 노래를 계속 들어왔는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냥 말을 안 해. 근데 희한한 게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전도를 해. 술 먹으면서 전도를 해.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저 친구가 샀으면 내가 사고 내가 샀으면 저잖아. 그 내가 돈을 내려면 그 친구는 극구 반대를 해요. 네 돈은 헌금 돈이니까 술값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친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못 먹어도 술자리에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예? 술자리에 앉아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술을 먹고 조용히 끝나고 막 다른 옆에 사람에게 피해가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은절하다 죽이지 않고 예.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에서 술을 약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약으로 술을 먹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이러나 저러나 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저급한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 국민들이 형편없는 수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술 먹는 거 가지고는 태국보다 한국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보다도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발전해서 상류 국가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상류가 되지 못해. 개화 전선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서 자연스럽게 상류로 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국민들이 상류가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국제 신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한국의 아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음주 문화 이걸 갖다가 완전히 180도 고쳐야 되겠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더만 내 개인 얘기지만은 개인 생각이지만은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 된 이때부터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완전 개벽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술주정뱅이가 술꾼이 아니. 그래요. 술을 잘 먹으니까 이 가짜 뉴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나라만 상류가 아니고 선진국이 아니고 사람들도 선진 국민이 선택받은 한국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잘못된 한국의 음주 문화를 총을 쏘고 마치겠습니다. 사와대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